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뭐또안 나오네요.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생컴 2000제 25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째 연습 문제가 계속되네요. He couldn't tell the truth. 그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If he wanted to, wanted to. 하고 싶어도 he was a 못 말리는 거짓말쟁이였다. 잘못 인도된 resilient은 탄력성 있는 되티는 이런 뜻이니까 활기찬 사람이에요. prevaricate 모호한 말을 하는 거. exorbitant는 터무니없는 이란 뜻인데 이 D번호를 골라서 틀기 쉽습니다. psychopathic 하고 심리적인 정신병의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에 원하는데도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거죠. exorbitant는 터무니없는 이란 뜻, 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란 말은 우리말로 잘 쓰이는데, 여기서는 문맥상도 좀 적합하지 않고, 연어 관계로도 잘 쓰이지 않는 단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exorbitant로 연결하지 마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글로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렵죠. 내려가 보죠. notorious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 1267번, means injustice, justice, 정의가 아닌 것, 부정의를 의미한다. So, 너무나 뭐뭐해서 사악할 정도로. 아, 사악한 거, inequality죠. equal이 심해지면은 equal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악한 거예요. 영어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inequality. gross랑 아주 대단해서, 아주 커서 이런 거죠. 아주 커서 사악할 정도다. 로버타니, 뭔가 자르는 건데, 여기 답이 되기는 어렵죠. 두 개씩이나 나와 있는데, SAT 유형은 아닌데 SAT로 잘못 적혀 있네요. 퍼저리 위증이죠. 위증.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mendacious 거짓말을 하는 이런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에서 사악하다. 뭐 그런 거 아니죠. 위증이 무슨 사악한 거하고 관련 있고. 로버트 하니도 아니고 바이어스 편견. 편견은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 되겠죠. A번이 답이 되겠네요. 조금 어렵죠, 이것도. gross injustice, 심한 불공정. 사악한 부적행위는 너무 심해서 사악할 정도다, 이런 거죠. wicked injustice, iniquity, 꼭 아셔야 됩니다. 심한 부정, 사악함, 이런 뜻이죠. 쭉 내려가죠. 1286번, Garris is formerly, formidable, 막강할 정도의 재능 있는 작가로서, whose work has been, 불행하게도, more likely to, 겁을 주거나 작자들을 못만다요. 반대되는 내용이죠. Lure them into his fiction을 자기의 그 소설 세계로 그들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위협해서 내쫓는 거죠. 자, 따라서 답은 여기 2번이죠. repel 쫓는 거가 답이 되겠죠. 등이 대조형이 되는 거죠. 유혹하기보다는 위협하거나 쫓아버린다 이런 거죠. 쭉 내려가죠. 그 다음 1269번 별표 3개를 줬네요. 어렵다는 얘기죠. 어려운 거예요. Although he was in his effort to persuade us, 우리로 하여금 justness of his cause, 그가 주장하는 것을 대의 명분 뭐 그렇게 하기도 해요. 정당한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그의 노력은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가 되겠죠. His past history, 그의 과거사, 과거 역사가 prevented, 과거사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여기 prevent, not 같이가 not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조금 더 그의 말을 skeptic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거죠. skeptical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건데 참 어려워요. 이게 뭐가 들어갈 거야? say 그 현명한 resolve 자원이 많은 젠치하지 않는 unyielding 항복하지 않는 이거 tireless가 그럴듯해 보여요. 설득을 하는 거죠. 자기 거는 자기 대의 명분은 청당하다고 하려고 끝없이 뭐뭐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인해서 상처가 그린 그의 과거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의 말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거죠. 조금 어렵네요. 그냥 뭐 넘어가지 어떡하겠어요. 저는 그냥 쉽게 그냥 뭐 A번이 답으로 보이는데 만만치는 않죠. immaculate 흠이 없는 진지 색깔 기색을 띤뭐 다른 거잘안 되고 A번이 제일 그럴듯해요. 넘어가기로 하죠.
물주구문으로 됐으니까 여기 뭐 이프리벤트 어스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not anymore than, no more than이나 마찬가지가 되긴 하죠. 쭉 내려가지고 언제 다 하겠어요. 그 다음 1270번 There is another kind of spiritual 영적인 희생이 또한 있다. Quiet and less celebrated. 조용하고 덜 이렇게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 but just as remarkable. 그렇지만 뭐 대단한 거. That of making each day 매일매일을 is most 뭐뭐한 요거 빼더라도 가로 콤마 콤마니까 대시는 요 빼고 보면 콤마 콤마로 돼 있죠. 대시 사이는 있죠. 요게 요리하고 먹고 그다음에 숨 쉬는 거. 메이킹 이치 데이를 즉 이거를 뭐뭐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 모스트 뭐뭐한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매일매일 요리하고 매일매일 식사하고 필요하다 코티리언 이거는 매일매일의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쿼트가 매니의 뜻이고 여기 디아가 이게 우리 카르피 디엠에서 하는 디아 디 디에스가 데이란 뜻이에요. 많은 날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매일매일요. 하루하루가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블레이션은 아퍼, 봉헌하는 거예요. 절대자에 대한 봉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어렵죠. 비번이 답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저는 살 어려워서 뭐 이렇게 지알이 문제고 도저히 뭐 코티리니안이라는 단어도 어렵고요. 이 단어를 알면 저는 뭐 알았기 때문에 비브를 고르지만 오브레이션도 여러분이 잘 모를 거고 일반적으로 참 어려워요. 이런 어떻게 네이티브 수준이 되어야 돼야 코티리안 평범한 이러고도 나나로 이런 뜻도 되는데 야 어렵죠. 프로세익은 이제 뭐 무미한 뭐 그런 뜻으로도 이것도 잘 알고 있죠. 아 어렵습니다. 요리하고 먹고 숨 쉬는 것은 가장 평범한 일이고 절대자에게 봉헌하는 것도 영적 희생의 하나이다 이런 건데 어려워요. 아블레이션은 아퍼에서 온 거고 패너지릭 찬사 격찬. 패는 모두가 함께 에게레 아고라 광장 가는 거죠. 광장에 아게라 모두가 광장에 모이는 거죠. 찬사 격찬. 패너지릭 패니제릭이 우리 다음에 나라는 그 아고라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인비디어스. 아 이것도 어렵죠. 보기가 눈뜨고 못 본다는 데서 나오는 거. 피연 찬가란 뜻인데 어려운 단어죠. 피연. 이거 어렵습니다. 그 다음 문제 1272번 Reading Philosopher 우리 시대의 유수한 철학자인 루드빅 비트겐슈타인은 lay down 규칙을 세우다 뭐 규칙을 세우다라는 게 lay down 맥심 이거는 맥심을 세우다 그러지 않아요. 맥심은 기본적으로 뭐 맥심은 이 격언 금언 처세운이란 건데 옛날부터 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맥심을 세운다 그러지 않고 규칙을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비번 로 법을 세우는 것은 근데 이 철학자가 뭐 법을 세우겠어요. 근데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어맨드가 안 맞아요. 뒤에 어맨드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 good history는 동사 to which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amend to which로 이어지를 못해요. amend는 amend 타동사 목적어 그냥 쓰는 거지 amend to로 못 이어져요. 이 maxim은 succumb to는 잘 이어지는데 항복하다 굴복하다 여기서는 따르다 준수하다 이 따르다 이게 더 많이 맞죠. 따르다 준수하다가 protest는 protest to도 잘 맞지 않고 protest again이고요. 그래서 답이 좀뭐 이게 C번이 될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학자들이 따랐는데 of that of which nothing is none죠. 그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것 that은 선행사예요. 것에 관하여 nothing can be said 아무것도 말해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어렵죠. that가 관계사가 아니고 이거 선행사예요. of which가 동반이동해 온 거고 이 of that이 먼저 나온 거죠. 아, 그리고 nothing can be 오브 대시 프론팅이 된 거죠. Nothing can be said of that 어쩌고저쩌고 쭉 이해가 되려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프론팅을 시킨 거죠. 오브 대 3의 관계자 쭉다 붙고 Nothing can be said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뭔 소린지 읽으면서 아 이게 뭐야 어떻게 구조를 잡은 거 하고 이해도 안돼 어려워
한마디로 어려워요. 별표 3개. 그냥 대충 여러분이 전체적인 영어의 힘이 늘기 전까지는 풀수 없는 문제예요. 뭐 이런 문제도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좀 어렵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